계속 그 소재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저도 영화 보면서 영화는 참 재밌는데 이제 한국 영화의 소재가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지 않나 좀 그런 아쉬움도 분명히 있는 그 작품이었고요. 근데 하여튼 설경구란 배우에 대해서는 오늘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았는데 그 최근 몇 년간 그 설경구 씨 출연작을 보면은 그 오래전 그 강렬 설경구란 배우의 그 강렬한 매력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아쉬움이 계속 있어 왔는데 오늘 다시 그옛 설경구의 강렬함을 다시 느낀 것 같아서 너무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로웠는데 특히 굉장히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. 전에 설경구는 정면이 강렬한 배우였는데 오늘 본 설경구란 배우는 옆면에서 많은 얘기를 우러내는 그런 배우라는 걸 느꼈는데 저만 느낀 건 아닐 것 같고 설경구 씨가 분명히 이제 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는데 분명히 이 영화를 지금 보고서 굉장히 깊은 그 감회에 빠져 있을 것 같은데 대답 짧게 하지 마시고 조금 길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연못. 근데 저는 사실 뭐 모든 배우분들이 참잘 재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모든 배우들이 그 영화를 특히 처음 볼 때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아,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런 후회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. 처음 보세요. 영화 전체를 잘못 보고 근데 오늘도 역시 저 모습을 좀 많이 보면서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저렇게 했을까 좀 자책의 시간이 좀 있었어요. 좀 영화 상영 내내 근데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옆모습은 글쎄요, 뭐 그렇게 보셨나봐요. 포스터도 저는 단독 포스터 옆모습이더라고요. 감독님이 제 옆모습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그 촬영 감독님이나 변상영 감독님이 촬영하면서 저는 옆모습을 많이 안 보여줬던 배우였던 것 같은데 계속 그 옆모습을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어떤지 사실 잘 모르고 모든 게 쑥스러운데 아직도 근데 감독님이 잘 뽑아내 주신 것 같아요. 좋게 보셨다면은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. 예, 좋게 봐주셔서. 네, 옆모습을 많이 찍으신 감독님의 또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예, 그 선배님 얼굴을 되게 자세히 봤었고요. 영화 찍기 전부터 그리고. 옆모습에서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, 정면보다. 그리고 되게 복잡한 표정과 눈빛이나 그런 거 분위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심지어는 이제 콘티 때 앞모습이었던 것도 카메라를 옆으로 돌려서 찍었었고 그 선배님의 그 이상한 아우라가 있어요. 보셔서 뭐 느끼시는 분은 저랑 같이 느끼셨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원래 계획보다 훨씬 더 프로필을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.